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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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기 필리핀 바기오 산골짜기에서 16년 동안 벤치만 들고 사신 스패너 정철든 선생님 현대 아방이 아반떼 수출 모델 엘란트라의 클럭 스프링을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클럭 스프링은 뭐 용어가 좀 짐작이 안 되시죠? 이거 딴건 아니고 우리 계기판에 보면은 이 사람 운전하는 모양이 앞에 동그란 이 공이 붕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어백이죠. 에어백에 인지하는 센서가 약간 오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백을 오작동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클럭 스프링을 교체를 해주면 이 계기판에 경고등이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국에서 막 날라온 홀로그램 마크가 붙어 있는 요 따끈따끈한 클럭 스프링 새 거를 저기에다가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저도 유튜브로 배웠거든요. 배운 게 아니고 유튜브로 보면서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계기판에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아유, 어딜 찌르든. 에어백 작동을 조절하는 클럭 스프링이라는 그 부품의 오작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핸들을 똑바로 맞춰놔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저기 유튜브에 보니까 카센터 하시는 분이 하나 올려놨대요. 자, 핸들이 빼딱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똑바로 맞춰놨죠? 맞나? 아가 좀 빼딱하니까 빼딱한데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젠장. 아, 네. 맞습니까? 아, 이제 딱 맞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렇게 시동을 켜고 브레이크를 내려도 계속해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존엄을 없애기 위해서, 에잇, 없어져라! 이렇게 가리면 없어지죠. 그러나 항상 손가락으로 누르고 당길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시동을 끄고, 듣기로는 세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아, 맞네, 맞네, 맞네. 밑으로, 옆으로, 위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에어백이 들어있는데, 요 부분을 떼내야 되겠죠. 전문 용어로 뭐, 탈거. 탈거자입니다. 한자로. 거가 탈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는, 어두워서 잘안 보이죠? 제가 이쪽을 이렇게. 자, 여기 왜 시끄럽나? 저씨, 야, 시끄럽단 말. 아, 차를 약간 빽해서 저 밝은 데 갈까요? 왜안 그러면 보여? 잘 보이잖아요. 여기 안 보여? 어둡거든요. 이러면 밝잖아. 오케이. 여기 구멍이 있죠? 이 핸들에, 전기부터. 에이씨. 자, 요 구멍에 이렇게 툭 찔러 놓으면은, 구멍에 찔러 놓으면 뭐가 반응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다른 모델인가? 큰일 났네. 어이. 이건 다른 모델인 것 같습니다. 봐봐, 이거, 씨. 아니, 모델이, 밑으로 찔러 볼까, 그럼? 밑에는 뭐 움직임이 약간 있습니다. 아유, 빵 소리가 왜 나? 어이씨, 이상하다. 탁 누르면은 뭐가 툭 튀는 건데 했는데. 티났습니다. 방금 티났습니다. 여기 구멍에 요런 저 십자 드라이버로 탁 누르니까 뭐가 티났습니다. 요 반대편도 있겠죠? 반대편은 뭐안 찍어도 됩니다. 어차피 이쪽이든 저쪽이든 세면에 세 군데에 이게 뭐야? 엉뚱하게 찌르다가 부품 다 부수는 거 아닙니까? 찌르는 게좀 어렵네요. 어이씨. 포인트를 잘 맞춰서 찔러야 어이씨. 드디어 이제 땀이 바짝바짝 나기 시작합니다.